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계속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최초로 구입했을 때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료를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해당되는 자료를 입력하시면 전기분 원가맹세서 앞에서 학습했던 전기분 재무상태표하고 똑같이 결산 및 재무제표에 그 비교식 전기분란에 해당되는 자료가 표시됩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결산 및 재무제표에 비교식 전기분란의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실 때는 해당되는 자료가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잘못 입력된 것을 수정하거나 입력이 누락된 것을 추가로 입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력 다지기 문제를 통해서 프로그램 메뉴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 등의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책 보시고요. 실력 따지기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우정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입력을 할 건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험 보실 때는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가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된 것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나온다라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입력하는 것은 이 메뉴를 학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료는요, 계정 과목과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코드란에 제품이라고 쓰시고 제품 매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2억 4천만 원을 넣습니다. 입력하실 때그 동그라미 3개는 우측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 키를 누르면 돼요. 이번에 두 번째 제품 매출 원가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제품 매출 원가 계정 과목이죠. 제품 매출 원가라고 선택해서 엔터를 치시면 보시는 대로 매출 원가 창이 뜨는데요. 손익 계산서의 그 매출 원가 밑에는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재고원가,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이렇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재고원가, 기말 제품을 입력한다. 여기서 중요한 걸 먼저 말씀드리면요, 기말 제품인데요. 기말까지 팔고 남은 제품입니다. 기말까지 팔고 남은 제품은 자산이므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다가 표시를 했죠. 재무상태표에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 1,050만 원. 그 해당되는 1,050만 원이 자동으로 반영된 겁니다. 따라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작업을 하기 이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작업을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푸실 때 기말 제품 재고액이 혹시 잘못 입력되어 있다면 손익계산서에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팔다 남은 기초 제품부터 넣어보겠습니다. 3,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요, 9,370만 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뭐하고 일치가 돼야 되냐면,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맨 마지막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이전 강의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9,370만 원 표시된 거 있죠. 예. 그래서 이 금액, 이게 전기 거니까 작년 1년 동안, 작년 결산시에 만들었다면 작년 결산 입장에서 단기가 되겠죠. 그의 1년 동안 제품 완성시킨 거잖아요. 완성된 제품은 이제 내다 팔아야 되므로 이 데이터를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 여기다가 써줘야 됩니다. 작년에 팔다 남은 데다가 올해 완성한 제품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맞아야 되는 거죠. 이런 데이터 보는 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류를 수정할 때이 데이터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오류를 수정하시오. 그러면 이거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두 개를 합쳐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한다고 그래서, 판매 가능액, 이렇게 말합니다. 판매 가능액이 얼마냐 물어보면, 이두개 합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두 개에서
기말에 팔고 남은 제품을 빼면 팔린 매출 원가가 계산돼서 프로그램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억 1,820만 원이라고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관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부터 들어갑니다. 급여부터 잡비까지 계속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자료를 다 입력하시고, 예, 판관비 토탈 금액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하므로 우측에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예, 영업의 수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과 잡손실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프로그램 특성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계정 과목과 이렇게 금액을 넣으시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를 결산 시 손익 계산서의 전기분 란에 자동으로 해당되는 란에다가 자료를 갖다가 표시해 줍니다. 자, 우측에 그 토탈된 금액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요. 손익 계산서 보는 방법. 손익계산서 보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보고 있는 손익계산서는 보고식입니다. 보고식 손익계산서는 가장 많이 기업들이 쓰고 있는 그 양식 중에 한 가지인데요. 첫 번째 맨 위에 매출액이 표시됩니다. 매출이라고. 그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그 밑에 표시됐죠. 전체 판 금액에서 전체 총판 금액에서 물건의 원가를 뺀걸 뭐라고 하냐면 매출 총액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일명 마진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에 이 매출을 내기 위해서 들어간 판관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판관비까지 뺀걸 영업이익이라고 그럽니다. 예, 수익이 클때 영업이익이라고 그러고요. 만약에 비용이 더 크게 된다면 영업 손실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마저 법인세를 빼면 예, 당기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맨 마지막에 주당이익은 예, 주식회사에서 작성하는 것으로서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그한 주당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발생된 이익이 얼마인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는 방법을 계속 숙달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론편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암기를 해 나갈 그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실기 입장에서 말하면 매출원가 넣을 때 주의하면 된다. 두 가지인데요. 매출원가의 기말 제품 재고액은 이 자리에서 넣는 게 아니라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 이두 가지에다가 중요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